이제 대통령께서 출발은 저번 대선 당시에 이번 지방선거에 맞춰서 개헌을 하자라는 약속을 국민들 앞에 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기본 취지에서 이번 개헌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약간은 좀 아쉬운 점은 우리 국회에도 개헌 특위가 구성이 돼서 거의 1년 3개월 동안 진행이 쭉 됐었습니다. 근데 어떤 뭐 안이 진척이 안 되고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었고 그 전에 내용을 좀 빨리 준비해서 하려고 하더라도 수차례 저희들이 뭐 여야당에 다 요구를 했습니다. 좀 빨리 논의를 진행을 시켜주십시오. 민의의 전당, 국회가 아직까지 개헌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오늘 정무수석의 예방을 자유한국당이 거절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개헌 발의권을 부정하는 것은 위헌적 태도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여야 모든 정치권에서 이번 개헌이 권력구조 문제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개헌의 모든 것인 것처럼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데 정의당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개헌은 권력구조 문제가 전부가 아니고 사실 촛불혁명을 이뤄낸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개혁서를 다시 쓰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본질이고 근본인 이 헌법을 만들 때에는 일단 만들면 통과가 되는 방향에서 만들어져야 할 텐데 그런 절차가 없어서 매우 아쉽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당은 하루빨리 여야 대표회담을 통화된 지금 현재 국회에서 가동 중인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통화든 간에 국회 안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